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세요? 이시안인데요. 저요? 이시안인데요. 선생님, 뭐 먹냐고 물어봐요. 뭐 드세요? 사탕. 뭐 그런 걸 물어보라 그래야 재미없어. 그렇게 아재 개그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아, 요즘에 그런 거 안 통해. 동자 개그야, 사탕 먹어도. 알겠어요. 동자 개그, 동자 개그를 할 만한 물음인가? 사후세계란 말 들어봤지요? 네. 사후세계, 과연 나는 사후세계를 갔다 아무튼, 저는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나 한 번도 안 갔대. 그럼 가보실래요? 아니, 그냥 하늘만 놀았더라고요. 아니고, 사실은 이따가 보면은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몇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게 꾸는 그 꿈이 꿈으로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 현실을 꿈처럼 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올라갔는데 너는 뭐 아직 올 때가 안 돼서 뭐 내려가려는 둥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은 뭐 하느님을 많이 찾았더니 뭐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뭐 천당으로 잠깐 갔다가 왔대는 둥.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후세계를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갔다 왔으면 내 조상님들도 다 봐야 되잖아. 엄마 아버지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은요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자기가 정신을 나갔을 때. 네.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고 그래서 깨어나잖아. 죽을 목숨이 아니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건지 사실은 나도 모르겠다 해. 그걸 짱이도 몰라요. 네, 그것도 동자님도. 모르지.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기적적이라고 살아났다고 그러고 또 이런 거 있지. 정신 그가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다가 그냥 다시 복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갔다는 오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하지. 기억을 못하지. 근데 잠깐 하루 이틀 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후세계 보통 보면은 근데 사실 내가 이 무속인 길을 걷고 있지만 별로 믿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사후세계에 대한 것도 전생에 나는 뭐였을까? 나는 이렇게 다시 후생에 내가 환생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과연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박사님은 뭐였을까? 우리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나는 전생에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바로는 저도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착한이가 아니고? 네,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때 얘기해 준 게 점사로 봐줬을 때 다음 생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한 거고요. 저는 이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생이 아니고 지금 이승에서 지금 이승에서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갖고 여기서 그냥 고통받게 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서 거기서 진짜 그러니까 데려가서 한 며칠을 빡세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 내가 사후세계를 다녀올 때 깨어나서 그래갖고 반성하게 그렇지. 그래갖고 깨어나서 며칠이면요 장사지네요. 안 돼 그거 그렇게는. 아이 그냥 말이 며칠이라는 거지. 아, 그렇지. 이제 우리가 2박 3일이면요 거기서는 몇천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시 저기 삼천포 갔다 와도 돼요? 네.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네. 아기를 낳다가 네. 정신을 잃었어. 이거 저기 마취를 했는데 네. 근데 안 깨어났어. 네. 그러니까 이게 멎어버린 거야 심장이. 네. 그래서 저기를 넣은 거야. 네. 죽었다고. 응. 그 안에서 깨어난 거야. 어머. 냉장고 안에서. 실제 상황이에요? 그 영가가 와가지고. 아. 근데 꺼내봤더니 손톱 발톱이 다 막 이제 피가 나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쳤겠어. 냉장고 안에서. 냉동고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나요? 냉동고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죽었죠. 얼어서 이제. 어머나. 어머. 슬프다. 그렇게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드물지만은 그 거기서 못 깨어났다고 죽었다고. 아, 심장이 이제 안 뛰니까 못 깨어났다고. 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서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 며칠만 더 지내면 안 될까요? 장사를
2박 3일. 왜 사람들은 2박 3일로 해놨을까? 이것도 아시는 선생님 계실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때도 그랬지만, 3일 동안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심정, 뭐, 이게 그냥 쭉,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몇 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냉동고로 가버리잖아요. 옛날에는 3일 동안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집에다가. 근데 지금은 냉장고로 가버린다. 사오세계에서 다시 나오세요. 삼천포에서 다시 왜? 올라오세요. 네. 자, 땡. 그럼 죽어서 올라서. 그럼 우리가 다시 환생할 수 있을까? 아니요. 환생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든 말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환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뭐 꽃으로 된다든지 뭐 나비로 된다든지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새로 막 새로 된다든지 소로 돼지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가 물론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쓰러져 봤을 때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쓰러져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혼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픈 것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사람을 친들 내 자손을 친들 자손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지금 나 뒤에서 만약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도 나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나는 몸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세계라는 거는 저는 없다. 그래서 전생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승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환생을 했다?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에 신령님이, 그렇다면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신령님을 또 탓하겠죠? 아니요, 신령님은 계십니다. 신령님은 왜냐면 나의 조상님이기 때문에 신령님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언가들이 많이 예언을 하시잖아요. 뭐 사후세계가 어떠니 뭐 저쩌니 하는데 어떤 분이 10월 28일 날 되면 네.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네. 우리 영혼이 다 뜬다. 다 영혼이 하늘로 다 뜬다. 그때는 예수님이 네. 다 저기에서 다 뜬다. 그래갖고 막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제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쳤어 목사님한테. 네. 네. 그런데 그날 28일 날 그 저기 목사님은 미리 잡혀 들어갔어요. 교도소 갔어. 네. 근데 교도관이 보니까 밤 11시 됐는데 자고 있더래요. 팽이. 그랬는데 이 세상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 찾고 막 할렐루야 찾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12시가 다 돼가니까 12시에 내 영혼이 다 뜬다 했어. 그래서 이 멸망한다 나라가 네. 이 온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딱 그 12시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목사님이 가셨나 보네. 목사님은 아니 사기죄로 들어가 있고 그것도 모르고 그게 사기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야 그 네. 교회로. 근데 이게 사기죄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들어갔어. 근데 12시에 딱 돼서 할렐루야 찾고 12시에 딱 앉아갖고 딱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야. 영혼이 뜨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아니지. 그 목사님이 사기친 거지. 어느 예언가가 그랬다고 하면서 10월 28일 날 이런 날이 온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근데 봤더니. 그걸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막 목사님을 믿은 거야. 그때 봤더니 목사님이 부채가 많은 거야. 사채가. 그래갖고 그 돈으로 다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네. 전생도 사후세계도 환생도 저는 없다고 그러는 거는 왜냐면 보지 못했고 저는 듣지 못했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거의 갈 무렵에 아직은 오지 말라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 사후세계 내가 뭐 전생 뭐 후생 환생 이런 거 다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있었다면 그도 봤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 돌지 않았을까? 아니 보기는 본다니까요. 예, 보니까. 보기는 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하루 만에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신 차리는 게 살다 보면 또 물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사후세계에 있는 그런 분을 만나려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분이 신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을 만나긴 만나요. 그런데 보여지기만 하죠. 보여지고 들리고 그래서 했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왜냐면 조상님들이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신령님과 우리 신이라고 모시는 그분들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혼이 뜨진 않았지만 뜨기 일보 직전에 죽어보니까 내 몸 아픈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픈 거는 하나도 모르겠어, 고통은.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을 것 같아갖고 쓰러졌는데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마지막에 대변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지막에 죽을 때는 마지막에 배냇똥을 이렇게 싼다고 그랬듯이 그 똥을 싸면서 가는 건데 그거는 생똥인지 무슨 똥인지는 모르겠어. 그걸 생똥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똥이래요? 네네. 너무 고통, 그 목숨이 갈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배내 있던 그것까지 나온다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갈 때는 근데 겉으로 봐서는 고통을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냥 죽는 사람. 근데 어떤 분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네.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은 있는데 네.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볼 때 네, 네. 그때 그냥 의식만 있는 거죠. 네, 네. 혼은 이미 떴는데 네, 네. 그런데 옆에서 자식이 누군가 잘 가시라고 네. 내가 잘못했다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떨 때 보면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네. 흐르잖아요. 그럴 때는 다 듣고 있는다는 거야.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소변을 막 이 옷에다 다 싸셨더라고. 소변을 막 그 이게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죽을 때는 다 배출하면서 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진짜 노래에도 가사에도 있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살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쵸. 될지 모르겠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사회에 찌들어갖고 정말 왕이 뭔지 대통령이 뭔지 이런 쪽으로 진짜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평생 돈만 벌다가 가는 것 같아.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사지가 다 아픈 거야. 그냥 오만 가지가 다 아프고 사람도 안 믿게 되고 자꾸 불신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생할 때는 뭘로 환생하겠어요? 뭐가 환생이 돼요? 환생이 되면 죽으면 그냥 그뿐이지.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죽으면 그뿐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나 뭐 전생에 내가 뭐였고. 그런데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저희가 진옥일을 할 때 쌀에다가 불을 꺼놓고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쌀의 모양이 나타나요. 그런 그렇죠. 거 보면 아, 세 발자국이 있고 모발자국이 있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옥일을 했을 때 그분이 환생을 뭘로 하겠느냐 아니면 뭘로 가겠느냐 이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거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불빛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그러는 건지 그 쌀을 봤을 때 거의 세 발자국 아니면 이렇게 뱀 같은 거 막 이런 거 긴 짐승 이런 거 보면 인간들은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자체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 자체가. 얘기하지만은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108번뇌를 인간 세계 사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잖아요. 네. 암울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와라 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업장을 더 치고 가지. 아니 저기 할아버지가 나보고 그러니까 저보고 명심보감을 내려줬는데 명심보감에 있는 것처럼 살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불줄이나 돛줄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신은 단 하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나?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신령님은 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세계는 저는 없다. 박사님은? 있다 없다? 있다요? 네. 그럼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저는 그냥 저도 있다고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촬영분에서는 없다고 나와요.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순간에 이렇게 떠오르고 받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늘 얘기하지만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 대면은 어떨 때 말이 막 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약간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 몸이 실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이제 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뭔가를 일러주시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놀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마다 이제 뭔가 그 말이 맞았대든가 아니면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대든가 지금도 또 이렇게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듯이 만나가 보여가 아니라 맞는 건데 인간이니까 제가 한술 걸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 그냥 그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후세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 재짓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쟤는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손, 그래서 내가 사후세계에 가서 벌을 못 받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자손들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안 풀리잖아. 그래서 귀신은 존재하고 신은 존재하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그뿐이고 혼이 날라다, 대신에 혼이 날라다니면서 저는 혼을 봤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혼은 올챙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그게 다 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속도로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고속도로에. 그래서 뭐 장례식장이나 병원이나 호텔이나 그다음에 뭐 나이트클럽 같은데, 술집 같은데 이런데 귀신이 많다 그러는데 정말 귀신 많은 것은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졸음운전 그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졸음운전은 갑자기 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갑자기 세워놓고. 눈을 감길 때가 있잖아요. 졸음운전 말고 차가 오는데 차로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친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무료점사 봤을 때 있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분명히 여기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대. 근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보였대는 거야.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 가서 차를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전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중앙선인가? 이쪽에 중앙선. 넘어갔지. 황천길. 이거 바리케트인가 뭔가 이거 치는 거 가운데. 가운데 길. 네네네. 거기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검은 옷을 입고. 그 뭐에 씌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인 거지, 순간에. 네, 순간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피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삼각도로였었대요. 이렇게 삼각선에.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피하다가 이쪽 길로 간 거야. 그래갖고 사고가 났대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깨고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더래. 그 도로에. 그리고 왜 검은 옷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에 내가 잠시 잠깐 사고 여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고, 물론 빨리 달리고 이러는 것도 뭔가에 미쳐서 뭐 막 빨리 달리고 막 이러는 거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신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우리 모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만약에 사후세계를 들리시고 싶으시면 한번 사후세계를 빌어보세요. 사후세계를 나는 다녀오고 싶다. 꿈속에서 다녀오고 싶다. 글쎄요. 과연 꼬실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 또한. 나 오늘 밤도 우리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즐겁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